그래도 케이크 한 조각 드셔야죠. 생신이신데. 고마워요 하야. 지금 윤현정 씨 생일 파티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되게 비슷해요. 사장님하고. 그래요? 그러니까. 아니 어떤 속의 기운 같은 게 두 분이 되게 비슷해요. 나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?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. 그치? 두 분이 굉장히 세니까 더 비슷해 보이는 거 같아. 아 나 보고서 깜짝 놀랐다니까요. 뭐가 비슷해? 난 모르겠네. 아 죄송합니다. 나 좀 물 좀 줄래? 어 나 약을 먹어야겠다. 그게 무슨 약이야? 이게 저 우울증 약입니다. 아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에요. 제가 좀 심합니다. 예. 맨날 웃기만 하던데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이야?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우울하면 정우 씨가 더 우울하죠. 내가 뭐가 우울해요? 우울해요. 자, 근데 얼굴 왜 그래? 어제 술 먹었나 봐. 어? 봐봐. 어제 김상경 씨랑 술 먹고 키스한 거 뭐 들킨 거 같아요. 자기가 어제 나한테 좀 한 게 있잖아, 자기가. 아 다시 화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. 아, 참 어머니. 이 사람이요. 요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아 그래? 난 누군가 했네.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그건 네 생각이지. 부지런 하긴 생겼네. 좋아 정우가 당신은? 제가 열심히 고른다 골랐거든요. 아이고. 근데 요새 자기 좀 멋있어져봐. 내가 뭘 어쨌다고요. 좀 멋있어지면 안 돼, 정말로? 너무 멋있는데. 어머니,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살아요? 남자들 왜 이렇게 안심해요? 난 혼자 살아, 그래서. 아마 또 혼자 사시는구나. 어, 잘하셨어요. 귀엽네. 고맙습니다. 넌 내 양녀해라. 이 엄마는 뻑하면 양녀해라. 내 딸을. 알았지? 김규현 씨 어떻게 알아? 그럼 지금 나 엄마라고 부를게요. 한잔 받아. 되게 재밌다. 아니 얘는 그 아들이고 성욱 씨는 딸이고 그럼 이렇게 둘이면 안 되는 건데요 사장님? 안 우울해 보여 보면 당신이 우울증이 우린 다 미치겠네. 제가 진짜 우울합니다. 좀 심해요. 늦게 왔네요. 아는 사람 생일이라서 잠깐만 나온 거예요. 아 그래요? 또 들어가 봐야 돼요 나는. 예 알았어요. 지금 술 먹다 말다 지금 나왔어요. 뭐 화났어요? 왜 그냥 좋은 추억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? 왜 전화를 해요? 왜 그래요? 창피하지 않아요? 사람이 창피하지 않아요? 아유 뭐 오해했나 보다. 오해는 네? 지금. 아니 뭐 그러지 마요.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. 근데 왜 호텔로 불러요? 호텔로 불렀어요. 왜 여기로 부르냐고요? 아이 정말 오해다. 아이 그냥 어제 저기서 자기랑 헤어졌잖아요. 그래서 여기로 부른 거예요. 아니요 어저께 술 사주고 뭐하고 이제 거짓말쟁이. 아이 거짓말 아닙니다. 학기 너무 무덥잖아요. 여기가 그래도 시원하다고요. 진짜 난자들이라나 그냥. 지금 말쟁이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? 우리 들어가서 자요. 네? 자면 되겠다 맞지? 자리 자자. 어디 가? 자자. 이 거짓말쟁이야! 진짜 나쁜 사람이야. 난 자기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. 아이고 어떡해요. 막 울고 난리 났어요. 전 착하지 않습니다. 화 많이 났어요. 지금 호텔로 불러가지고 화 많이 났어요. 아 지금 감독님은 엄마 가게에서 혼술 중입니다. 엄마는 지금 지인분들이랑 저 방 안에서 술 드시고 나오십니다. 아 워낙에 취했어요. 너는 왜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고 그러고 있어? 엄마 일로 와봐. 어? 왜? 엄마 오라고 해요. 얘 뭐야 이게? 얘 옷이야? 아. 남자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서있어 이씨. 뭐라고? 어. 추하다고? 진짜 추하겠어. 엄마한테 추하다고. 이놈 새끼가? 이게 어디 엄마한테 대고? 이 나쁜 놈의 새끼. 어. 너 좀 있어봐. 그래요. 아 나와요. 너 가다. 옷 가다.
내가 뭐 아유 내가 엄마 화 많이 났어요. 빨리 걷어. 놈 새끼 이 나쁜 놈 새끼 빨리 걷어. 너 엄마한테 맞아봐. 빨리 맞아. 갑자기 울어요. 엄마가 사람들하고 울고 빨리 걷어. 이 나쁜 놈 새끼 빨리 걷어. 괜히 엄마한테 그냥 화낼라더라. 빨리 걷어. 손쳐. 종아리 막 생겼어요. 아이고. 아이고. 엄마. 아이고 엄마. 엄마. 엄마한테 대들면 안 돼요. 엄마한테 대들면 맞아요. 6부에서 뵙겠습니다.